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오늘 오전 태지형 트윗에 GTA5 온라인 패치 파일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차세대기 콘솔 기종에만 제공이 되었었던 E&E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거 아니냐, GTA6 티저가 나오는 거 아니냐 등의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할로윈 이벤트 패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GTA5는 미국 게임으로 매년 연말에 이벤트가 몰려있죠. 할로윈을 시작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리고 하반기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락스타 직원들 지금 아주 분주하게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 연말 신선한 업데이트를 기대해보면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하는 10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 워스톡에서는요, 스트롬버그 한 가지 품목 3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오셀럿 스트롬버그, 스포츠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스트롬버그는 007 시리즈 본드카 1세대 로터스 에스프리를 모티브로 출시되었습니다. GTA5 온라인에서 코사트카에 경납이 되는 두 대의 차량 중에 한 대인데요, 완벽한 상위 호환형인 토레아도르 출시 이후에 아무도 사지 않는 차량으로 전락한 비운의 이동수단입니다. 미사일 성능부터 내구도, 뛰어난 기관총 데미지까지 토레아도르와 같습니다. 단 이 차량은 부스터가 없죠. 30% 할인을 해도 조금 더 보태서 토레아도르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의 범죄조직 15번째 신규 차량 510F가 신규 입고되었습니다. 태생 자체가 서킷 경주를 위해서 제작된 스포츠카인 만큼 제로백 3.1초, 최고속도 331km의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GTA5 온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아이언맨이 사랑한 610마력의 슈퍼카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한화 2억이 넘는 초고가의 차량인 만큼 GTA5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업어가셔서 이쁘게 튜닝도 해보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으로는 피스터 그라울러 40% 할인, 엠페러 벡터 40% 할인, 페가시 인퍼너스 5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40에서 50% 반값 할인을 진행합니다. 피스터 그라울러, 포르쉐 718 카이맨 모티브 차량입니다. 다양한 개조 항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화된 핸들링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엠페러 벡터, 튜너 업데이트 차량입니다. 렉서스 RCF 베이스로 출시되었고요, 튜너 차량 중에서는 최상위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슈퍼 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할로윈에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차량 3대가 오픈했습니다. LCC 상투스 바이크, 알바니 프랑켄 스탠지, 알바니 러처, 매년 번갈아가면서 한 대 정도는 할인을 해줬는데 이번 연도는 할인이 없습니다. 이어서 슈퍼 오토즈 할인 품목으로는 캐런 칼리코 GTF 30% 할인, 베네팩터 스트레이터 30% 할인, 랜 체브렉 5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30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캐런 칼리코 GTF, 튜너 업데이트 때 출시된 6세대 토요타 셀리카 모티브 차량입니다. 튜너 최고속도 패치 이전에는 GTA5 최고속도 부문 왕좌의 자리에 있던 차량입니다. 패치가 돼서 너프가 된 이후에도 슈퍼카 1티어급에는 살짝 비빌 수 있는 가속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꽤 많은 스포츠카입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사무소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리노베이션 모두 포함해서 올 4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무기고를 구입하시게 되면 스턴건과 EMP 콤팩트 런처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 편의시설을 구입하시게 되면 시작 스폰 위치를 사무소로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동수단 작업실을 구입하시게 되면 사무소 특별 개조 항목인 이마니 테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대정 모드 탭에 있는 최후의 날 달러 경험치 2배, 임무 탭에 있는 짧은 여행 달러 경험치 2배, 신습격 심판의 날 달러 경험치 2배, 페리코 섬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와 캐시 달러 경험치 2배, 사무소 보안 계약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키 1최고 보상이 우베르마트 SC1에서 카라카라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인퍼너스 클래식에서 람파다티 카스코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 레이스에서 연속 4일 동안 최종 4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피스터 그라울러, 엠페러 벡터,
헬가시 인퍼너스, 럭셔리 오토샵의 오베이텐 F, 오셀럿 스트롬버그, 시모네 쇼룸의 룬 체브렉, 베네팩터 스트레이터, 캐런 칼리코 GTF, 브라바도 벤시, 베네팩터 글렌데일, 일반 타임 트라이얼, 마운트 고르도, 알시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라푸엔테 블랑카입니다. 특별한정 이벤트입니다. 로그인 접속 보상으로 워 가면이 잠금 해제되고요. 짧은 여행 완료 시 회색 빈티지 프랭크 마스크가 잠금 해제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